VIP 리그 1호 4부 A조 BMW 매니아 대 풀카운트 경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 레슨의 달인 야달코치입니다. 까다로운 1번 타자를 좌풀로 잡아내며 산뜻하게 시작하는 풀카운트. 연속 좌안으로 1점을 먼저 가는 BMW. 205 특공대 출신의 힘 좋은 4번 정경곤 선수의 타석. 아, 잘 맞은 타구이긴 하지만 이용희 선수가 이번엔 조금 아쉬운 수비를 보여줍니다. BMW의 선발 투수는 1승 3패 방어율 11.06의 문철 선수입니다. 빗맞은 타구, 빠른 발로 윤회안을 만들어내는 김영준 선수. 합의 요청을 하지만 영상에서 보듯이 세이브. 이야, 숏바운드 주자 묶음 안정적인 송구 3종을 보여주는 문강민 3루수입니다. 87kg의 변화구를 그대로 받아쳐 홈런을 만드는 전천후 플레이어 이용희 선수. 아, 한 번 놓쳤지만 빠른 송구. 아, 오프 더 베이스로 세이브 됩니다. 글러브에 맞고 굴절되며 주자 말루가 됩니다. 살짝 짧은 타구, 슬라이딩 캐치로 잡아보려 했지만 조금 부족합니다. 2볼 2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으로 투아웃. 빗맞은 볼이 센터 앞에 떨어지며 2점을 또 주고 마는 BMW. 투수를 교체합니다. 투수는 110km 전으로 던지는 체육선생님 김규식 선수입니다. 아, 내야 수비에 정석을 보여주는 폭우였는데 송구 미스로 또 한 점을 주고 맙니다. 아, 이용희 선수가 이런 실수를 하네요. 짧은 쇼땅. 슬라이딩이 새색시 슬라이딩이네요. 역시 CK 장근입니다. 방망이가 있어갖고. 아, 도로 잘했어. 흔들어줘야지. 방망이 안 쳐 누가. 빗맞은 타구. 아, 범위자 삼각지대. 하지만 2루수 박선재 선수의 집중력 있는 캐치로 아웃을 만들어냅니다. 멋쟁이 멋쟁이.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이름까지만. 나이스 나이스. 살짝 빗맞은 플라이. 아 이게 뭔가요? 믿음직한 정경곤 선수가 이런 실수를 마다니요. 잊어버려. 잊어버려. 네, 오늘따라 왜 이러지 모르겠네. 아우 삐쩍 삐쩍 삐쩍.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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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진데 이지. 이지가 이제 유치원생도 가서 받겠어요, 그거는. 잘 쳐야 돼. 잘 쳐야 돼. 주문을 외우는 정경곤 선수. 히트! 좌중간을 가리며 주자를 불러들이는 자월리 주타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좀 밀어줬단 말이야. 또 근데 잘 잡았어. 그래 또. 아니 너 좀 던졌다. 감자 대표가. 아. 역시 친자와 무친자는 다릅니다. 친자는 가리키고. 아까 못 받았잖아고. 야 그 무신부터. 그거는 받아야지. 받아온다 받아온다. 원볼, 투볼, 쓰리볼. 아, 좀 높아 보이는데요. 이야, 쓰리볼 이후 113km의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이번에도 쓰리볼. 풀 카운트. 95km의 변화구로 또 한 번 삼진을 잡아냅니다. 이번엔 3구 삼진. 평범한 쇼땅. 안정적인 플레이로 아웃. 히트. 라인 선상을 타고 날아가는 볼. 펜스를 직격하며 안타. 아, 파울로 선언됩니다. 칼럼으로 유명한 수현 아빠입니다. 히트! 야, 슬라이딩 캐치! 멋진 플레이를 보여준 김장순 격수입니다. 아, 이건 아, 바가지 안타네요. 오, 볼이 많이 뻗는 듯합니다.
카메라를 즐길 줄 아는 김주환 선수입니다. 만루의 위기 상황에서 마운드를 진정시키기 위해 올라온 강희욱 감독. 이야. 내야 전진 수비로 홈에서 아웃을 시키는 석장본 유격수입니다. 아, 쓸데없이 또 한 점을 주고 맙니다. 연속 삼진으로 위기를 모면한 김규식 선수. 왜 이렇게 우울해? 얼굴 표정이. 등산 갔다 와갖고 어이 없어갖고. 아, 그래서 신발을 등산 신발 신고 온 거야? 아, 노스페이스. 아이, 이러니 못 치지. 노스페이스.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죠? 혼자서 두 개의 카운트를 잡아내는 신동호 이루스입니다. 이야, 슬라이딩 캐치인지 누운 건지 아무튼 몸을 날려 캐치한 석장본 선수. 연속 안타를 허용한 김규식 선수. 한 점만 더 주면 5회 8점 차 홀드가 되는 상황. 히트! 강정훈 선수의 우월 1타로 2점을 더 뽑아낸 풀카운트가 5대13으로 홀드 승리합니다. 촬영하고 편집한 노력에 비해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 매우 고민하는 야달코치. 출연하신 분들이라도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우리 열혈 구독자분들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아, 레슨 신청도요.